자, 앞으로 살펴봐야 할 뜨거워질 테마로 이상엽 이사는 역시 컨텐츠주를 꼽아주셨습니다. 자, 컨텐츠 테마가 어쨌든 이번 주에 좋은 소식이 있었으니까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이제 모멘텀이 이제 추후 모멘텀이 있으면 그래서 네. 이제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은데 일단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.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정말 유명한 영화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개봉을 하죠. 아, 예, 그렇죠. 네, 그 아바타 2 물의 네. 길 혹시 뭐 영상 조금이라도 보셨나요? 네, 살짝 그냥 인터넷에서 봤습니다. 네, 저도 봤는데 아, 그 영상만 보더라도 보고 싶으세요? 네, 보고 싶. 아, 댓글만 네. 보더라도 정말 된다. 뭐 네, 네. 그 2000 아바타 1이 2009년 그렇죠. 2009년에 1이 나왔는데 그게 1,300만을 이제 그렇죠. 관객을 엄청난 모았었죠. 흥행이었죠. 네,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이 그 미국 뭐에서 이제 개봉하기 전에 또 전 세계 최초 개봉이고 또 12월 14일 개봉 전에 12월 9일에 또 제임스 카메론 감독뿐만이 아니고 주역 배우들도 함께 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컨텐츠 관련돼서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자고 하면은 3D나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볼 수 있겠지만 아 전반적으로 컨텐츠 관련돼서는 좀 투심이 좀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 그런 요인이 네.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네. 그리고 아시다시피 재벌집 막내 아들 네, OTT 또 50여 개국에서 1위 하면서 어제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것을 봤을 때는 아 그래 좀 진짜 한땐 올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말고 뭔가 좀 화제작이 조금 드물었었는데 네네.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타이밍을 봤을 때도 그래 뭔가 이렇게 이렇게 유명한 또 이렇게 드라마가 이제 연이어져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필요한 네.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난 16일에도 국내에서 제1회 국제 OTT 박람회가 이제 개최가 됐었고 네. 지난주 금요일에는 OTT 정책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비상경제회의도 있었었죠. 그래서 참 이렇게 콘텐츠 관련돼서는 네. 최근에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좀 흐름 몇몇 기업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지금 4일째 바닥에서 캔들상 양봉 보이고 있는 CJ E&M 오늘도 코스닥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인 것 같고요. 네. 1.2% 상승하고 있고, 그리고 팬 엔터테인먼트도 네. 마찬가지네요. 4일째 연속 양봉 나오면서 1.8% 상승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금 5일선 타고 가는 흐름은 좋은데 지금 중장기 평선 200일선, 240일선까지 좀 추가를 한다면은 네. 좀 살짝 이제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돌파를 추가로 하냐 아니면 조금 더 횡보하냐 좀 쉬냐 그런 이제 변곡점 구간인데 조금 5일선만 좀 지켜낸다고 하면 조정이 네. 나오더라도 종가상 지켜낸다고 하면은 계속 관심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살펴보면은 네. 어떤 종목? 네네. 스튜디오 드래곤 거지도 한번 살펴볼까요? 네. 네. 3일 연속 양봉 나오고 있는데 약보합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거래 터지고 네. 올라오는 모습 생각보다는 괜찮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군에 또 5일선을 네. 따라가는 것 봤을 때는 5일선의 지지 여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네. 좋습니다. 자, 어쨌든 이번 주에는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가장 뜨거웠고 관심도 많았고 말씀해주신 이슈들 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역시 주가에 힘을 좀 줬습니다.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콘텐츠 중에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더 주시해서 살펴보면 좋을까요? 네,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흐름 좀 이렇게 함께 봤었던 좀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말씀드릴까 네. 하는데 좀 시가총액이 크지만 그래도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. 네. 드라마가 유명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드라마가 12월에 많이 공개가 되거든요. 근데 그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관련된 드라마가 많다는 거. 네네.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세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일단 첫 번째로 웹툰을 원작으로 한 아일랜드가 있습니다. 예. 네, 그 김남길 주연이고요. 워낙 이게 원작이
1997년도예요. 네, 그래서 예, 굉장히 유명하고 일본에서만 50만 부가 팔렸고 또 네이버 웹툰에서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리마스터링 이제 작품으로도 이제 유명했고 그래서 참 이렇게 인터넷을 좀 보면은 야, 이 드라마 나오기까지 나 2년 기다렸다라고 하는 네. 이제 분들도 계시고요. 그래서 티빙이랑 아마존 프라임에서 공개가 되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커넥트 정해인 주연인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12월 7일에 공개가 됩니다. 올해 그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초청이 돼서 소개가 되고 괜찮다 보니까 이게 화제성으로 좀 이슈가 됐었죠.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가장 좀 이제 최고 화제 작품으로 네네. 뽑히기도 했었는데 12월 7일에 공개가 되고요. 그리고 송혜교 주연의 더 글로리 넷플릭스에서 12월에 또 공개가 됩니다. 그래서 요 세 개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네네. 드렸고요. 그리고 올해 스튜디오 드래곤이 32편의 작품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었었어요. 23편이. 그래서 네.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중요하구나.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고. 그리고 내년에 영업이익이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나 1000억 원대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점 실적에서 좀 포커싱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투신이 그 기관에서 투신이 전일까지 7일째 좀 매수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수는 73,300원, 매도는 79,500원, 손절 가격은 69,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콘텐츠 관련 종목들 이번 주에 많은 부각을 받았는데 이제 또 12월 연말이 될수록 또 뜨거운 콘텐츠들이 많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. 더 상승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. 그중에서도 스튜디오 드래곤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.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테마인 이슈는 이상혜 비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 또 이사님 좋은 종목,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